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이제 시험범위 대부분 다 정리가 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 정리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면서 전반적인 시험범위 확인해 보시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이후의 현대사와 그리고 시험범위의 그 할당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아간 조선 후기 경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현대사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마치 5.16 군사 정변과 비슷한 상황들이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미 국민들은 군부 정권을 겪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때문에 새로운 군부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의 시위가 격화됩니다. 특히 서울역 인근에서 약 100만 인구가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서울의 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이후에서야 전두환 정권,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군부 시절에 서울의 붐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두환 정부 때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부를 잡으려고 할때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대통령 선거 나가서 대통령 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군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구 정치 유산을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만들면서 권력을 강화하면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에 등극됐던 그 단체 제도였던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활용해서 일단 대통령에 올랐고요. 이 체제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헌법을 고침으로써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딱 7년 딱한 번만 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내걸었던 것이죠. 길게 하면 독재가 돼서 총을 맞아서 12.6 사태처럼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5.18 민주화운동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배경. 자, 신군부가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유난히 광주 지역에서 계엄에 대해서 철폐 혹은 신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격하게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과정은 지금 화면에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뒤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자, 결과 및 의의 바로 정리해 보면 요게 이제 수능 문제 같은데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 우리 당연히 자연스럽게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배우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겠고요. 자,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선 필리핀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반미 운동이 시작되게 됐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군대 일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군대를 움직이게 했다면 미국이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냐? 그럼 미국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늘날 미국 대사관 당시에는 미 문화원들이 대학생들에 의해서 강제 점령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관련 기록물 뭐 기자 수첩, 일기, 뭐 비디오 웬만한 뭐 모든 기록물들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그 시민들의 뭔가 시민의식을 갖고 했었던 독재 정권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이 모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5.18 민주화운동 전개 과정 생략해 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 학습지에 선생님이 인용해 놓았던 5월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 일부인데 이걸 참고해 보면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앞부분 내용 좀 생략되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경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 여러분이 좀
한번 교과서 내용이나 학습지 읽어보시고요. 껑충 뛰어넘어와서 7년 뒤 6월 민주항쟁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 직접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시민 의식들을 갖게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독재 중국을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생각해 보건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특히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시험의 힌트, 수능 같은데 충분히 자료에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해야 됩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났죠.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놔치지만 정부는 여전히 헌법을 지키겠다. 대통령 간선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묵살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위가 격화되면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일부 희생과 정부 세력과 국민들의 갈등이 있었던 결과, 결국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여당 세력인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 민주화 운동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개 정도로 구분해 볼수 있겠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2번부터 해당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다만 보기 같은 데서 4.19, 5.18, 6월 민주항쟁을 구분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능 문제의 형태가 그러합니다.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명확히 구분하시어 5.18, 6월 민주항쟁을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역대 정부의 정책 볼 건데요. 뭐 크게 교과서에 두 개의 정부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노태우, 네,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죠. 자, 북방 정책을 펼쳐서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게 되고요. 사실 그 공산권 국가들하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노태우 전에는 아예 뭐랄까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면서 통일에 대해서 조금 좀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교류, 협력, 뭐 문화적, 뭐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던 것 같고요. 91년에 그렇게 했는데 88년에 서울올림픽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 실시함으로써 내가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내 주민등록증, 내 주소와 번호, 나의 그 신원을 밝혀야만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공식적으로 되었고요. 자,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일부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전면 실시는 김영삼 정부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되는 거 봤죠? 원래는 경복궁 앞에 오늘날 광화문 광장이라고 부를까요? 그 부분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폭파되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이제 옮겨갔고요. 자, OECD 국가에 가입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 굉장히 큰 금액의 대출을 받게 되면서, 국가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이 국가 경제 위기가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화에 대한 대출을 갚아 나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역대 정부의 정책, 현대 정부의 정책,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간략하게 선생님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빠진 부분도 여러분이 다시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 특히 역대 정부의 정책,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통일 정책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다 끼워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당시 경제 정책과 플러스 통일 정책을 묶어서, 뭐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부 때뭐 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박정희 때뭐 예를 들어 뭐 경제 발전 어떻게 했다, 통일 정책 어떻게 했다, 이런 걸다 묶어서 세트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통일정책 가장 간략히 보시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 때7.14 남북공동성명, 남북이 최초로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요. 정상이 만난 건 아닙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때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정상이 만났고요. 세 차례 걸쳐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정상들이 만나서 통일과 관련된 것들을 논의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언급해 본다면 역대 정부의 정책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 때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통일 정책의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요두 가지 시각을 갖고 여러분이 요 구도 아래서 쭉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부분은 통일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겠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자, 시험범위 기말고사 정리 첫 번째 챕터가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여러분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경제 볼 건데요. 사실상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나라의 땅이 황폐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요. 세금도 거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세금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뭐 대동법이니 영정법이니 균역법이니 배운 건데 주로 양반 지배 계층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있고 세금을 깎아주긴 하나 실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던 피지배층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금 제도를 감면해 줌으로써 백성들, 일반적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도생의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경제는 발전하게 됩니다. 자, 농업의 부분에서는 네, 모내기법이 활성화돼서 노동력을 절감해서 쌀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요. 그 많이 생산한 쌀을 시장에 내다 파니까 쌀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양법. 이건 우리가 모내기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수공업. 국가 소속, 관청 소속에서 민영 수공업으로 넘어갑니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선별진이나 독립적인 수공업장들이 등장하는 한편 경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겠고요. 광업도 마찬가지죠. 관청의 소속 아래 있다, 국가의 통제 아래 있다가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면서 광업에 있어서도 네, 민영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고 특히 그 광업에 있어서는 직업 분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직업 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덕대다. 광산 전문 경영인을 덕대라고 합니다. 원래는 광산이 돈이 되지 않았으니까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관청에서 관리하니까. 근데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직업이 세분화돼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된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조선 후기 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용어가 어려운 거지 조선 후기 경제가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상에서 빠진 게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아까 경제 부분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는 것도 알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서 사상, 도구, 공인, 시전상이 다 상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인 계층들도 다양하거나 많은 그 명칭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근데 상업 자체도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본론으로 가서 신분제 쉽게 이야기하면 막 흔들립니다. 조선 시대는 두 개의 신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양청제입니다. 양청제. 양반과 천민. 그러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했는데 그 양반 계층, 양인 계층에서 양인, 중인, 상민 이렇게 나름 세 개의 계층의 구분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안상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양인 계층을 세 개로 구분했어요.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네, 신분제 흔들리게 되면서 네, 양반의 수가 늘어나죠. 뭐, 납속책, 공명처 네, 이런 걸 통해서 신분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이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반의 수 늘어나는데 상민 노비의 수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감소되어야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겠고요. 자, 이렇게 신분을 사는 사람들이 향촌 지방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지방 사족들의 권위가 약화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고향, 원래 사족이라고 부르고 있고 새로운 계층으로서 우리가 신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함으로써 고향과 신양의 갈등을 향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유향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두고 싸웠다라고 볼수 있겠고, 기존의 유향소가 구향들이 참여했던, 기존의 수족들이 활동했던 그 장소잖아요. 근데, 구향들이 그대로 조선 후기에도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 유명무실화 됐거나, 신양들이 참여해서 유향소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지방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도 정치, 뭐 경제적 문란, 뭐 국토 황폐, 공안에 대한 불만, 뭐 신분제 동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작용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제 홍경래와 난과 같은 경우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이 영향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임실농비 1862년 전국에서 일어난 봉기로 볼수 있으며, 과거에는 진주 농민 봉기라고 불렀는데, 당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회 이름을 따서 임실 농민 봉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아, 금방 다 왔네요. 자, 마지막 주제 실학의 등장입니다. 조선 후기에 막 신분제 흔들리고 사회 질서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기존의 모습하고 완전 달라진 판이 되면서 기존의 조선을 이끌고 있는 이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성리학은 기존의 질서,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게 다 아주 무너지게 된 거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공부해서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할때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실학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필사구시 학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양명학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는 것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양명학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의 입장은 통상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혁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약용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현재 교과서에선 잘 쓰지 않으나 종농학파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중상학파. 북학파가 있다. 이들은 청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청나라의 학문도 받아들이려고 했다. 박재가, 박지원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볼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수레, 선박 사용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말미에 정리했던 것들인데, 조선 후기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고요. 이미 여러분이 잘 대답하리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구조가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한다면 조선 후기 경제 부분 위주로 해서 공부할 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한테 나눠줬는데 정리하는 학습지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요 전개나 경제 성장 및 사회 문화 부분 이런 거 빈칸이 많거든요. 뭐 기타 수행평가랑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별도의 시간을 선생님이 할애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전체를 다 정리해주진 못했고 정치사나 주요 일부 부분을 끄집어 와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 기말고사 마지막입니다. 좀 파이팅 하셔서 2학년 올라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1년 동안 선생님하고 한국사 공부하는 정말 고생을 했는데, 마무리 잘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자, 화이팅! 시험 잘볼수 있어요.